서울 VIAR 제작지원센터 성과 발표회 개최. 한성대학교는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서울 VIAR 제작지원센터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VIAR 제작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2018년 지역 VI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산업진흥원과 한성대가 운영하는 서울권역 유일의 VIAR 분야 특화 제작 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 이관우 산업협력단장, 홍정환 창업지원단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유승희 국회의원, 김춘래 서울시의원, 이승록 성북구청장, 곽재복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등 내빈과 VIAR 기업 대표 및 실무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성과 발표회는 STAR 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서울 소재 10개 기업의 기업 콘텐츠 시연회, 우수 STAR 기업 및 우수 스타트업 기업 시상식, VIAR 기업 10개사,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VR 아티스트 등 16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후 5시부터는 유관기관 관계자들, VIAR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리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상한 총장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융합기술이자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VIAR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오위일체가 되어 긴밀한 협약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성대는 VIAR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성대는 2018년 지역 VI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VIAR 산업성장의 지역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인 서울 VIAR 제작지원센터를 내년 봄까지 서울 성북구 동서물로 63번지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VIAR 기술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설립된 EC랩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기관,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에서 창업 투자의 유치에 이르는 원스톱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